악기를 잘 배우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1번, 최소 시간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. 다음 강에서 배우게 될 바람줄 생성하는데 4시간이 걸리거든요. 이 시간들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. 2번, 조급한 마음을 버린다. 내가 나이가 많거나 해서 빨리 배워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건너뛰어서 배우게 되시는데요. 그러면 오히려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. 마지막으로 3번, 우리가 이제부터 배우게 될 것들, 새로운 것들을 머릿속에만 담아놨다가 동시에 악기에 적용시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 기본 주법 할 때 아, 에, 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. 이런 부분들을 안, 엠, 이렇게 건너뛰시면 안 됩니다. 새로운 것을 배우실 때는 항상 차근차근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요. 1번을 제대로 하신 다음 2번, 3번 이걸 순서대로 지켜주시면 더욱 빨리 배우실 수 있습니다.